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인 후보가 추진하려는 사업들, 공약 사안들, 금산 군민을 위해서 하려는 사업들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앙당 최고위원입니다. 박범인 후보 군수 만들어주시면 박범인 군수 손잡고 제가 매일매일 당대표 찾아가고 매일매일 정책위의장 찾아가고 매일매일 관계부처 장관 찾아가서 예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박범인을 군수로 만들어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과거에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보다 능력 있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집권을 계속해왔고 역사를 일으켜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정권도 다시 저희 국민의힘에게 주신다면 저희 국민의힘 박범인 군수가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후보자들이 더 겸손하게 국민들께 찾아가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처럼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설사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게 부족한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사과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을 박범인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금산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군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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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대통령 정권 교체했습니다. 대통령 바뀌고 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주말에 한국 왔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했고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도 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고 저희 윤석열 정부가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군수 바꿔주시면 다시 군수를 국민의힘 박범인으로 만들어주시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박범인 후보와 저희 국민의힘이 금산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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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인 후보가 대기업 유치를 금산군에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 이곳 금산에는 시외터미널과 시내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어 종합터미널이 없어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듣기로 금산 이곳 추구에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 박범인 후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매일매일 찾아가서 예산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박범인 후보 공무원 생활 오래 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박범인 후보 스스로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키를, 핵심을 박범인 군수 후보가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후보, 공직 역량, 행정 경험 풍부한 후보 박범인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곳 추구에서 뽑아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지방정권의 교체를 금산군수의 박범인을 만드는 것을 압도적으로 그 시작을 이곳 주부에서 주부 면민 여러분들께서 금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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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